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허스틴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신기보 웨비나 일곱 번째로 세트 중에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저의 학력사, 학원 관련 이력들, 사회 관련 경력들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대치동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설명에는 생활기록부 중에서 저희가 창체와 세특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건좀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사회 관련 과목들의 세특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크게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부는 약간 총론격으로 이 생활기록부가 왜 중요한가, 이제 어디가 중요한가, 뭐가 달라졌는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또 일부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관련된 과목에서 상경 계열 쪽에서 세특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관련 세특들,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이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생윤과 윤사,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사회문화, 그리고 그 밖의 선택 과목들, 세특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이 어느 과를 좀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의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벌써 시간이 꽤 돼서 2019년 기사입니다. 19년 기사라서 제가 조금 같이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 중위부터, 그러니까 당시 2019년인지, 2019년 당시 중위니까 언젠가 지금 고2죠, 벌써. 고2부터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올해 고3들이, 재생쓰면 올해 어쨌든 마지막이고요.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부터는 자기소개서는 없어지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다?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 비교과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문제긴 하겠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당시에도 이러한 교육부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이후에도, 24학년도는 올해가 23학년도니까, 지금 고2겠죠.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됩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우선 이제 생활기록부의 주요 사항들이잖아요. 주로 앞쪽에 있는 창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율활동, 자동공진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냥 수상, 독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당시 중3고, 여기, 당시 중3도 고3이죠. 여기들은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그죠? 그 이전하고 똑같이 다 들어갔고요. 지금 고2들, 고1들조차도 어떻게 된다? 자율활동 500자 그대로 들어가고요.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는 빠지죠. 자율동아리는 빠지는데, 정규동아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사실 이미 현재 고3과 작년 고3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미 이름만 들어갔죠. 그러므로써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큰 틀에서 동아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정규동아리 비중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건 들어가고, 개인이 외부에서 하는 것들, 동네 도서관 가고, 요양원 가고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사실 봉사활동은 코로나 이전부터 크게 변별력은 없었죠. 영향력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창체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자동봉진 중에서 이제 원래 봉사는 별로였고 자율동아리 진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지는 수상 경력과 독서활동이 있는데 우선 이 독서활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서활동은 이제 그 9번에 이제 목록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책 이름과 저자 이름 들어가는 거 그거는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미 사실상 커다란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도 저는 그 독서활동을 9번에 있는 걸로 보통 중요성을 보지 않고 이게 자동봉진 쪽이나 세특 쪽에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읽고 뭘 했는지가 써있느냐, 그책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벌써 꽤 됐죠. 그 기재 방법이 바뀐 지가 4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독서활동은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3과 내년 고2가. 그다음 수상 경력은 이제 달라지겠죠. 어차피 지금 이것이
한 학기에 하나씩 노출이 됐던 게 아니라 노출이 안 되도록 돼버렸으니까 그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생기부를 좀 열심히 써주려고 하시는 학교에서는 다른 쪽에 뭔가 우회적으로 기재해 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 매뉴얼상으로 봐도 비교과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고3들보다 뭔가 줄어드는 것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비교과라는 거를 이제 뭔가 좁은 의미의 비교과가, 넓은 의미의 비교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비교과란 말을 보통 생기부에서 글자란 의미랑 같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이제 성적 성취도와 글자로 쓰여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넓은 의미 비교과에 사실 세특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2년을 실시를 했고, 네, 이제 올해 3년째가 되는데, 근데 이 블라인드 평가가 나올 때부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성균관 대학교 블라인드 이렇게 한다고 당시에 이제 공개했던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성균관 대학교에 있으니까 성균관 대학교에 꾸준히 지원자를 어쨌든 10명 이상 보내왔고, 꾸준히 합격자를 뭐 내왔던 고등학교라면 성균관 대학교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익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과목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체계 자체가 눈에 익으니까 알 수밖에 없고, 아니,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에 매년 합격자도 많지 않았고, 지원자도 좀 부족했던 고등학교의 생기부라면 못 알아볼 것이다. 근데, 뭐, 10명 이상 보내고 10명 이상 합격자를 내는 고등학교는 사실 손에 꼽잖아요. 위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입시 명문고들이 누렸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먼저 보시고 가면 뒤에 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이제 나온 건데요. 그 첫해 오히려 이제 뭐 아주 뭐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합격자가 늘어났다. 특히 수시에서, 뭐 정시야 이제 뭐 정시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수시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소위 말해 생기부가 블라인드되고 평준화돼서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가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생기부 블라인드 때문에 뭔가 도교별 그런 이제 격차 혹은 이제 어떤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예. 지난 2년 동안 드러났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그 서류에서 생기부에서 차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저는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교과란 말이 오해를 가질 수 있어서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게, 이건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 자료예요. 그랬더니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상부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이 뭐예요? 아까 거기 있었던 자율, 동아리, 공사, 진로죠. 네. 거기에 있는 탐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탐구활동은 뭐죠?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었던 뭐 논문, 소논문,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무슨 땡땡 문제 탐구라는데, 아니면 보고서라는 명칭도 못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리서치 활동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교과 성취도, 이게 소위 내신이죠. 그렇죠? 내신과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 그게 뭐예요? 앞에서 보셨던 관련된 탐구활동이겠죠. 그런 게 들어가야 한다. 것을 서울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창체 쪽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아카데믹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결합시켰을 때, 뭐 이제 이공계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깊은 탐구 능력 갖췄다. 탐구 능력 개선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서울대학교가 이제 올해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좀 공개한 내용인데, 뭐를 보겠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자습 경험은 아니에요. 자습은 이제 그냥 엉덩이로 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본인이 뭔가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느껴서 문제를 찾고 탐구하는 거죠.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타나야 된대요?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서 교내 참여 대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뽑는데 내년에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소위 말하는 학생부 생기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아까 이제 뭐 독서란 빠지니까 안 중요하다. 이제 책한 줄도 안 읽어도 뭐 서울대 가는 시간 없다. 뭐 정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매우 네, 아전인수격으로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지나친 확고한 신념이나 아니면 뭔가 소속돼 있는 학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서울대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이 교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교과 전형이 이 저희가 형식상으로 봤을 때그60% 이상이 교과가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교과로 분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 정도는 다른 걸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서류를 섞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냥 정말 교과 100% 숫자로 가는 데인데 뭐 고대라든가 성대라든가 이제 고대는 아예 이제 서류 20% 본다고 되어 있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뭐 이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이런 걸 뭘로 하겠는지 본다고 되어 있고 중앙대 경희대 뭐 동국대 이런 데도 서류 비율이 들어가도록 올해 또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냥 숫자로 표시되는 내신만 좋아서는 갈수 있는 선택 주요 과목의 주요 대학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표시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부 특기 사항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요거 앞플라인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기재 매뉴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세트 뭘 쓰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뭐그 매뉴얼상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그 선생님들을 상대로 배포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표준 가이드라인.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특성, 학습 활동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성변화, 성장 속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걸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방과 활동은 이제 기재할 수 없고요. 예전에 됐었습니다. 그 다음, 자,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기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많이들 뭐 소논문 보고서 못 써요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쓸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학과제 탐구, 사회구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에서는 여전히 보고서 쓸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수시에 좀 신경을 쓰는 학교도 아니다는 걸 따져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뭐 나머지는 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거라서 뭐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학생 참여율 수업 및 수업과 수강 관련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쭉 뭐,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 강의 이런 걸 썼고요. 통계학과 강의 이런 걸 썼고요. 뭐 전기공학부 이런 걸 썼고요. 이제 보여드리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시즌2인데 생기부 설명회가. 근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생기부에 그런 거안 써주세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예, 생기부는 선생님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뭔가 써달라고 해서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걸 뭐하러 지금 이런 설명회를 하느냐? 수행평가 때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이 학생이 그걸 자기가 했는지 아닌지 알수 없는데 뭐 이맘때겠죠? 이맘때 가가지고 선생님 저뭐 종회과 가야 되는데 무슨 뭐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분석한 거좀 써주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뭐 선생님이 제형 써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거는 선생님은 엄마 관리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수행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뭐 대략 한 9개 내지 10개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 독후감일 수도 있고 뭐 발표일 수도 있고 보고서일 수도 있고 형식은 다양하죠. 그때 주제를 자기가 지원 학과랑 가려는 학과랑 연관지어 정했어야죠. 다 끝난 다음에 생뚱맞게 뭘 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뭔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생기부 컨설팅은 끝나고 기재할 때 뭔가 한 기재 컨설팅보다는 사전에 계획할 때한 기획 컨설팅이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아마 이제 1학기는 물론 뭐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기재가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받는 게 의미가 크겠지만, 만약 1학년이나 2학년 입장에서라면 지금은 뭔가, 지금은 사실 별로 기재도 안 하죠. 그래서 이미 끝난 1학기에 뭔가 집착하시기보다는 2학기에 이제 뭔가 있는 과목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행들에 대비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할 때부터 이때 아예 주제를 본인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 있는 걸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뭐 이런 거는 못 쓴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교회 대회 당연히 못 쓰고요. 어학시험 못 쓰고요. 뭐 교회상 이런 거 전혀 못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상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우회적으로 적어주시는 경우도 최근에 세특에는 잘못 적고요. 예전에 세특에 적었었는데 최근에 창체 쪽이나 아니면 행특 쪽에 많이 적어주시죠. 자, 그런 것들 수상체 교회 대회 쓰고요. 여기 이거죠. 자율탐구 활동을 작성한 연구논문 보고서를 기재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못 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분야별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못 쓰는데, 사회 반가워서 12시간을 수강, 이런 거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공계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되게 무성의하게 써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회 세팅에다. 근데 이런 거쓸 수도 없거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500자를 쓸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칸 하나 날려버리는 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안 좋은 세팅이죠. 이제 매뉴얼 쓸 수도 없고요. 자,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롤모델 정확히 수행평가에서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이끈 과학자 누구누구누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과학적 업적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치 정권과의 친밀한 관계를 재조명해 윤리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제 역사 시간에 그 수행평가를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시죠. 어쨌든 그러면 네가 가로론과랑 관련된 사람 한번 발표해라.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직업적 성취에 집착한 나머지 아폴로 계획을 이끌었으니까 아마 뭐 우주항공 뭐 이쪽이겠죠. 도덕성을 상실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런 식으로 이공계지만 사회 관련 세트를 활용한 걸볼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땡땡땡 교수의 떼떼땡땡과 땡땡땡의 땡땡땡을 읽으며 전쟁이 초래한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비교하며 공동체 구성원과 가족으로서 지녀야 할 소명과 책임 역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이것도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사탐은 이공계 갈 거니까 필요 없어. 무관행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좀 이제 인문학적 소양, 이공계에게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문과한테는 융합적 소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여줄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사회탐구 시간을 통해서 사회탐구 세트를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럼 뭐 이제 이거는 다른 뭐 국어라든가 영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사회탐구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 조선후기 과학기술 발달에 관심이 많아 지전설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내용까지 알아보는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심화 학습했다. 이건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러면 뭐 지전설이 언급된 건 되게 좋은데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는 무엇이었을까?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세종시대에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지구기, 안구일구, 뭐 회시계, 물리시계 작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게좀더 구체적으로 뭘 알아봤는지를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좋은 세부 특기사항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구체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 일단 구체적으로 쓰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읽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 학생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지만 이 학생 어떨지 좀 짐작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써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동기부여가 나타나야 되고 학, 뭐, 저기. 평가자의 무슨 평가가 들어가요. 이런 이제 어떤 매뉴얼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세특의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적인 요소는 구체성이다. 주어진 글자 안에서.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공계들이 사탐 세특을 활용한 걸 조금 보셨고요. 다음 상경계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경제 혹은 뭐 국제경제 같은 내용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 부분에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롤스. 미래 관점을 중심으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해 뛰어난 창의적 창의 여기겠죠? 창의력? 창의적 분석적 사고력을 보인 환경 변화와 인간 단원에서는 세계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긍정, 부정 영향을 정리해 발표함. 또 합리적 선택에 대한 단원에서는 합리적 소비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비합리적 소비 형태인 편승 효과를 발표함.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고 경쟁력 약한 기업 도태 가능성, 상호 의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함. 조금
이것저것 서술되는 바람에 산만한 느낌은 있지만, 산만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보시던 과학 세트들에 비해서는 많이 구체화됐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량 내에서 구체성 혹은 뭐 약간의 디테일이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생애지리. 세계화 시대의 경제활동 수업 단원에서 세계를 무대로 가상 기업을 세워 투자자를 확보하는 조별활동으로 캐나다 통신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신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과목이 없거나 인원이 없어 개설되지 않거나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얘가 3경계를 가려면 어떡하느냐. 다른 선택 과목에서 이쪽에 연관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 경영에 가까운데 약간 이제 해외 기업에서 뭔가 이런 걸 약간 가상으로 해보는 활동. 아 이제 경제가 없어요. 오늘 경제 과목이 안 열렸어요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사회 과목에서를 3경계를 좀 내는 걸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보죠. 이게 나왔는데, 통계의 미학을 읽고 대통령 후보 설문에 대한 사례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합니까? 질문과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합니까?를 물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와 선호도 질문에 지지도와 선호도가 함께 응답되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흥미를 느꼈다. 작은 표현의 통계 자료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정치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거를 이제 얼핏 보시면 정치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핵심은 뭐예요? 통계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 쪽에서 통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점점 이제 콘텐츠 쪽으로 가고 있지만, 경영 경제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통계학과 쪽에 일지망이 있는 싶고요. 이런 세트도 적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 미궁에 빠진 세계사회 음모론에서 통계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 내용은 출발이 세계사회 음모론이기 때문에 세계사 세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온난화 음모론에서 찬반 양측에서 수량적 자료를 제공했지만 각자 결론은 완전히 정반대여 충격을 받았다. 통계를 통해 결론을 노출한다기보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두고 통계를 조종하는 느낌의 통계의 흥분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가 일단 정량화되고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뭐 사실 여기에도 이제 약간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의도적인 약간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뭔가 나는 통계학과 가는데 통계 관련된 과목은 딱 없는데 라고 했을 때뭐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사탐 과목에서든 아무래도 다른 뭐 국영수나 제1국어보다는 좀 편하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철학이나 역사 쪽으로 한번 좀 보죠. 자, 뭐 윤사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루다 우편 메달을 읽으며 은유는 모든 삶과 언어를 이미 존재로 만듦을 깨달았다. 이라크 미술시간 마그리트의 피레네 성을 소개하며 돌을 돌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후 윤리 수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란 어떤 것에 다른 것에 속하는 이름을 옮기는 것 같지만 구슬을 암기시켰다. 작품을 이해하려면 은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소설 네루다 우편 메달은 은유를 통한 인물의 변화를 포착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마치 이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어문 쪽을 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철학이란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네루다 운율 보면 좀 그렇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 쪽으로 잡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윤사 쪽에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음 윤리와 사상 수업 중 은호에 관심이 생겨 따로 스터디를 조직해서 운영했다. 운영이겠죠. 공자의 말을 삶에 적용하고 성찰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갈등을 겪는 문제는 부인자 기소리 입 인욕 기호단 이라는 구절에서 뭐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지금까지 보신 세트 중에서는 제일 디테일이 살아있죠.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논어에서 어떤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뭐 서울대 기준 봤을 때 철학과라든가 미학과라든가 종교학과 혹은 뭐 정외과라까지도 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한국사 세계사 때. 의무교육은 필요한가? 국가는 필요한가? 등의 철학적 주제로 토론을 했다. 상대편의 논리를 끝까지 듣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모순이 생기는 지점을 차단했다. 의무교육은 필요한가를 토론할 때 상대팀에서는 의무교육을 공교육과 홈스쿨링 등 현체제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회평등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홈스쿨링까지 정의에 포함시킨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선택해 훨씬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을 했다. 토론 내용을 이제 굉장히 선생님이 좀 주의 깊게 아주 세세하게 지켜보셨다는 느낌이 확 들죠. 내용 자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아마 그
이제 뭐 교육의 역사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사 쪽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의무교육이 주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범대 쪽으로 활용도 가능할 거고요. 국가의 역할로 보자면 뭐 정치학과나 뭐 사회학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사마천의 사기 등 동서양 고전을 읽으며 인간이 역사를 어떻게 고민하는지 살펴봤다. 교내의 역사 연구 모임을 만들어 역사 문제에 관한 깊은 토론을 했고 역사적 지식을 점검하기 위해 교내 한국사 경시대회에 참가했다. 교내 사회학과 토론에서도 역사 지식을 활용했고 역사와 다른 사회학 지식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논문을 작성해 공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무슨 무슨 대회라는 걸쓸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좀 적어주신 경향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동아리에 뭔가 들어갈 수 없는 자율동아리 같은 내용이 약간 우회적으로 교내 역사 연구 모임 만들어서 깊은 토론을 해왔다. 뭐더 좋으면 뭐 무슨 토론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생기부를 열심히 적어주시려고 한 학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회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학과나 약간 다문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문화 수행평가로 실시되니까 어쨌든 수행평가에서 항상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회죠. 그 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별 웹툰 작성해서 사회화 이론, 일탈이겠죠. 일탈이론, 사회명목론과 실제론, 사회조직 등의 개념을 시사 이유와 관련된, 시사 이슈와 관련된, 어떻게 좀 많이 나왔네요. 만화와 연계시켜 총 8컷으로 완성을 했다. 작품의 예술성과 주제 독창성, 스토리텔링 등 구성원들과 역할 분담 등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교과서적으로 써 있는 것은 뭐를 했고 그게 어떤 특성이 있고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 다음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정책으로 좋은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방과 후 수업 학생과제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기본 한국어의 습득이 충분하지 못해 겪는 학교생활 부적응의 해결실마리를 본인의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 찾았다. 낭독 효과의 과학적 측정으로 중학생 수준이 어렵지 않고 메시지가 큰 그림을 직접 선정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낭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 이제 얼핏 보면 약간 뭐 교육학적, 교수법이기 때문에 교육학적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대상 자체가 이제 다문화 가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사회과학의 뭐 사회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역사사회학 고령화인데요. 쭉 보시면 뭐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역사 문제의 본질을 이해를 했고 막스 웨버가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사회학적 연구 방법의 감명을 받아서 관학문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흥미를 충족시키는 역사사회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역사사회학이 이제 사회학과의 분과로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처럼 약간 이분이 설계 전공을 하는 목적으로 할때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보장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 요건 이제 기존 자료가 있는 거죠. 여성 노인의 빈곤 실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젠더 관점에서 연금 제도의 승계에 관한 문제점 및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의 일자리가 남성에게 편중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지속적인 복지 정책 분야 관심을 탐색했다. 뭐 요새 사회복지 혹은 이제 그 생활대학 쪽에 뭐 아동청소년 혹은 가족학과 이런 데들도 이런 쪽 연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젠더나 법 이슈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땡땡땡땡을 읽고 저자가 비판하는 당시 여성차별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지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에세이를 작성을 했다. 특히 땡땡땡땡을 추가한 심화 발표로 페미니즘의 다양한 프레임 중 울프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 사회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버지니아 울프 하면 이거 뭐 저기 문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로 접근한 것이 페미니즘, 그다음에 한국 사회 적용 가능성이죠. 그럼 역시 이것도 아무래도 사회학과에서 가장 가까운 주제가 될것 같고요. 히라시노 게이고의 유명한 작가죠. 땡땡땡이 땡땡땡땡에서 모티브를 얻어 사형 제도에 대한 대중 인식과 최근 부각되는 인터넷 교도소를 소재로 시놉시스를 작성했다. 이게 사람들이 이미 뭐 뭔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막 실명 공개하고 그런 거죠. 여론 재판을 하는 권력과 금전으로 법의 심판에 피해간 범죄자들과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중들의 인식 격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여론은 사회 정의 실현에 무기인 동시에 무고한 살상의 도구도 된다는 면에서 여기 이제 뭔가 잘 올라간 사람들 엄청 고생하죠. 양면성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작품 자체도 문학 작품이지만 역시 사회 관련 세트에 들어올 수 있고요. 전문의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고려대 자전이라든가 성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아니 뭐 법학과 쪽 연계시킬 수 있겠죠. 그 법과 관련된 활동들이 만약 법대가 이제 없는
혹은 이제 뭐 보대자든 서울대 가죠. 성대 글리가 아니면 언제나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어쨌든 가장 그래도 가까운 쪽을 찾으면 정외과가 아니라 예, 사회학과입니다. 자, 마이너리티 문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이너리티 범위는 걸죠. 뭐 앞서 나온 이제 뭐 젠더나 노인도 여기 해당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1동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내 주제 탐구 대회에서 땡땡땡 마을을 통해 본 제1동포와 우리라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다 이제 이런 뭐 교내 주제 탐구 대회 이런 명칭을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제1동포 문제에 대한 뭐뭐를 통해서 보고 작성한 내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부는 역사적으로 국내 문제 때문에 제1동포들의 관심과 책임을 보이기 어려웠음을 지적했고, 향후 범국민적 차원의 문제의식 표출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일본의 포상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집을 주장했다. 또 역사 교과서에 달린 내용도 실어 국민신문도 주장했다. 네, 저 보고서는 자세히 들어가 있고요. 도가니를 읽고 우리 사회도 진정한 정의와 진실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강제만이 독식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몇몇 개인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고 스스로가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해 순응하는 소신이 있어서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어쨌든 이 도가니라는 게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문제자, 거기서 이제 성폭력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민 의식과 관련된 문제들도, 네, 물론 정외과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회학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시민사회 관련 부분이 이제 사회학과의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권 및 기타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나 외교 쪽인데요. 자, 평균의 종말을 읽으며 기성목마냥이 뭐 이런 표현을 느꼈었고, 학창시절 평균의 몸짓한 이유도 문제였다가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는 중심과 재능을 기초해 평균주의 허상을 보여준 저자가 대표적 사례로 됐고, 이런 공장주의 교육이 실시된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을 했다. 이제 공장주의 교육, 교육 정책이나 하나의 관점으로 보자면 또, 그러니까 정치나 혹은 행정 쪽으로 끌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추신 부분 위주로 가겠습니다. 연표 정리 후 땡땡땡의 땡땡땡으로 다비드의 일생과 정치 성향, 작품을 조사해 욕조에서 식물을 보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땡땡을 상대로 모모의 죽음은 현신적 사회를 부각해 급진적 작품 변파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을 완화시켰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약간 예술 작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인물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역시 약간 정의 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법 국제인데요. 보시면 이거 나 국사 시간에 들어간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뭔가 정치 쪽으로 또 돌려 쓸수 있는 게쭉 가시면 한국 현대사 내용이 나오죠. 현대사 내용이 나오면서 친구들도 수업 시간도 이러면 재밌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사학과에 진학해 역사 진실을 연구하고 일반 대중들의 올바른 역사 현장을 마무리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정치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큰 마무리가 되면은 약간 사학과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걸 거고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죠. 아예. 그렇지 않고 앞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도 역시 정치 쪽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내용 자체는 그 현대사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정법 쪽 세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음, 사회윤리, 평화윤리 등 다양한 정치 분야에 관심이 많고 공영윤리와 관련한 이론윤리 내용을 역사적으로 비교 탐구를 했다. 종교갈등, 남북문화재, 사회갈등은 있었고 민족 중에서 민족주의가 민족주의 가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내용, 문제 뭐 어떤 뭐 이거를 요즘에는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하버마스의 이제 그런 윤리도 나오고 물량 갈등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윤리적인 내용이 이제 단순히 개인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나 국가 간의 윤리나 국제사회 윤리나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요 얘기도 혹시 국제학부 대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난민 뭐 국제학부 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요 난민에 대한 내용 썼고요. 이 난민도 이제 난민의 어떤 뭐 편입 수용 이런 문제 위주로 가시면 아마도 사회학과 쪽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니 여기 이제 뭐 마무리하는 것처럼 뭐 냉정한 국제정치현실을 밝히고 이쪽으로 갔다라면 역시 국제학부 쪽이 좀 가깝겠죠. 오른쪽 보시면 이제 뭐 언어 얘기 나오긴 하는데 언어가 이제 뭐 유럽을 탐구를 했는데 다언어 병역정책의 활성화, 유럽연합분담금 시스템 개정 및 유럽 부흥정책의 개시 시스템을 제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 통합보건 작성함 역시 그 국장의 이제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라고 이제 지역 연구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 리저널 스터디스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는 아마 뭐 방향을 잡는다면 뭐 유럽 지역 전문가 정도로 잡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또 관련이 있는데 약간 인류학과 혹은 문화인류학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생일 시간에 배우죠. 문화상대주의와 절대주의 개념. 그래서 과연 절대적인 가치 혹은 보편적 가치가 이것인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류학과에 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인류학과나 심리학과가 이제 보통 그 약간 인문계 전공자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성에 가까운 건 약간 문화인류학 쪽이고, 반면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이과적인 이제 그런 그 인류학 쪽도 있죠. 약간 고고학적 연결되는. 근데 이거는 문화인류학 쪽 내용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생태인류학이 나오는데, 신문기사 활용 평가를 보다가 재래식 변수에서 나온 메탄가스를 이용한 생태인류학이 소개된 인류학의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태인류학으로 가겠죠. 심리학도 약간 이제 완전 생물, 뭐 뉴런 이런 거 나오는 쪽이 있고, 보통 이제 그 인문계에서 생각하는 심리학은 약간 인간관계 심리학 이쪽이 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 내용 이 정도고요. 혹시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기부 그리고 뭐 사회 관련 과목으로 주제를 잡고 있지만 표현을 잡고 있지만 이외에 입시 전반에 대해서 다른 점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좀 질문을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질문을 주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이 설명회는 일단 퍼스틴 학원에서 진행했던 생기부 웨비나 시즌 2였고요. 제가 이제 상반기는 거의 뭐주 2회씩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당분간 이번 주 아마 주말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이제 여러 가지 강의나 수업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냥 주 1회 정도 평일에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 세미나 설명회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그뭐 학원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설명회 안내란 링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요 여름방학 프로그램입니다. 뭐 제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 번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접반 이렇게 이제 준비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1대1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고3들 위주로 돌아가는 뭐 생기부 정리,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그다음에 뭐 배치 컨설팅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생기부 디자인, 그러니까 진단 컨설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고2나 고1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0분짜리 진단 컨설팅을 많이 시작을 하니까 지금 고2나 고1 입장에서도 여름방학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뭐 내신이 어느 정도 어디 간다는 게 감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연고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내신에 뭐 연고대 그럼 내가 인류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생기부 이렇게 꾸며가는 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신이 조금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예 플랜 B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지금 결정하셔야 될 시기니까 특히 이제 1, 2학년들은 그런 거좀 많이 진단 컨설팅 해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제 3학년들은 지금 제일 많이 오죠. 근데 지금 오면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이 많이 닫힌 상태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차선이나 차악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1, 2학년은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3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예약된 거는 3분의 2고 완전히 뭐 결제까지 등록까지 해주신 분은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 시간대는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들은 빨리빨리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면접반은 이제 여기 서연반, 연고반 나눠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유사하게 가는데 이제 서울대 안 쓰는 친구들이 서연반 오길 많이들 꺼려해서 연고반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뭐 푸는 문제나 커리큘럼은 8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시간 맞는 시간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수업 진행을 이런 식으로 전반부는 모의 면접과 문제풀이, 후반부는 해제 수업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퍼스트 인 학원. 아직 뭐 기말고사 안 끝난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개강을 하기는 할 거고요. 적은 인원으로라도 네, 최대한 빨리 여름방학 그래도 8회는 채워놓고 수능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합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에이프로 학원으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일단 고입 컨설팅 중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고교 선택 컨설팅 고입 자소서 면접까지도 이렇게 프로그램 갖고 있어요. 혹시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요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제일 왼쪽입니다. 요 제일 왼쪽 밴드 가입해 주시면 뭐 지나간 설명의 자료나 영상들 보실 수 있고 앞으로 설명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직 가입 전인 분들은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PPT를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기부와 뭐 사회과목으로 한정시키긴 했지만 오늘 거기에 뭔가 제한 받지 마시고 입시 관련된 질문들은 무엇이든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 자체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후에 밴드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간은 이 시간뿐이니까요. 따로 상담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한 가감 없이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 연락처는 여기 지금 PPT 보이는데요.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일단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수중에 내신 성적을 더 중시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내신 때 변동 폭이 더 UD가 넓겠죠. 왜냐하면 UD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내신에 좀 변동폭이 클 거고요. 하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없이 어차피 생기부로만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신의 중요성이 좀 더 높겠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중요하게 본다기보다는 보는 요소가 더 다양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 유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 등급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학교 레벨에 따라서 내신 코스 달라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뭐한4 초반까지도 4급 초반 정도까지도 1단계 합격자가 나오는데 뭐 최종에서는 작년엔 뭐 거의 없었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일반고로 가게 되면은 뭐 2점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속 고교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신은 제가 이제 주로 설명드리는 다섯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신은 그 레인지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대 국제학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학교별로 다른데요. 외고고 서울대 열단 수면으로 보냈다. 이게 수면 넘을 때랑 아닐 때랑 차이가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 보시면 고대 국제학부는 대략 한 3점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중반이나 초중반 때로 보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궤적이나 학업 수형이랑 기본적으로 같게 놓거든요. 학업 수형은 최저가 있어서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넓어지는 거고, 기열적합형은 이제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활동들을 더 본다고 대놓고 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대략 한이 정도면 3점 중반?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같은 고등학교로 본다면, 뭐 UD도 한 마찬가지로 3점 중반, 하스는 한 3점 중반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내신 성적이 지금 최종적으로 안 나와도 어차피 이제 대략적인 내신 선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교과 전형이면 사실은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드는 거고, 종합 전형은 뭐 내신 뭐 0.1, 0.5, 0.05, 0.5, 0.05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대세가 뒤바뀌진 않거든요. 예. 제가 항상 그래서 보통 뭐 중반, 후반, 중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0.23 정도는 다 똑같이 높고, 그래서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뭐몇점 몇몇 이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3 배치 컨설팅도 그렇고 고2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적 나올 때 기다리면 거의 7월 20일 넘어가고 뭐 이제 말까지 갈 텐데,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고3들은 아마 자소서 쓰는 게좀 서둘러야 할 텐데, 그 시간 늦어지는 것도 있고, 뭐 정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때 이제 플랜 B를 시도해야 되면, 예를 들어 학생부 자체를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예를 들어 뭐 특기자 준비라든가, 많진 않지만 논술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면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지금 플랜을 세울 때 예, 미리 연락을 좀 주시는 게 내신 최종적 안 나왔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과생이 하스에 지원해서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과생은 이제 ISE로 지원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하스에서 보시면 이제 뭐 하스가 이제 크게 보면은 영어 역량이 또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외국, 저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러면 그 세부 전공에 대한 역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테크노아트 쪽도 이제 뭐그 창의 기술 경영, 창의 뭐 디자인 경영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일단 학과장 선생님이 이공계 출신이 와 계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사회복합 계열도, 사회융합 계열도, 그리고 뭐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저기 계량이용 관리라 이런 게 이과적 성향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과라고 불리할 건 없고, 어쨌든 근데 보통 하스에 오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영어적인 역량, 그 다음에 그 세부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이걸 보여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UIC의 하스나 ISE가 꽤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국제학부 영어 내신이 꼭 1등급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자기의 전과목 내신보다 영어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가능한 내신 때가 학교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3.5까지 쓴다. 그럼 영어 내신 3.5보다 좋아야겠죠. 영어 내신도. 다른 과목이 좋아서 평균이 3.5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영어는 나쁜데. 우리 학교는 2.5까지 쓴다더라. 그럼 영어가 2.5보다 좋아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그 필요하신 부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